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돼요. 입사 첫날에 잘 보이고 싶으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업무 흐름을 내가 출근 전에 미리 공부한 전공 지식과 연결시켜보세요.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고집은 최대한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상병리사 이풀숲입니다. 여러분 첫 출근 너무 떨리실 텐데요, 저도 첫 출근한 날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신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긴장은 다 풀리시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병원 출근 전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병원 첫 출근했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 들에 대해서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병원 첫 출근 전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수첩이랑 필기구가 기본이겠죠. 여러분 절대 핸드폰에 기록하지 마세요. 첫 출근하는 날에는 업무를 자세히 안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첫날부터 업무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실습생들도 많이 받아보고 후임 선생님도 받아봤는데 일을 배울 때 다양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적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카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받아 적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기록하지 마시고 수첩은 요 정도 사이즈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수첩이 적기가 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편한 근무화입니다. 크록스나 간호화 같은 거요. 이건 병원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혹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챙겨가세요. 만약 없으시다면 첫날부터 비싼 돈 주고 사서 갔는데 내가 산 근무화 신을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깔끔하고 편한 검은색 단화 정도 신고 가시면 좋습니다. 크록스나 근무화를 챙기신 분들이라도 첫 출근할 때는 검은색으로 앞뒤가 다 막힌 단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깔끔한 단화를 신고 갔습니다. 이게 광고는 아니고 슈마루 거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업무 배우고 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단정해 보이는 데에는 이런 검은 단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입었던 실험 가운인데요, 입사 첫날부터 근무복을 주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마크가 그려져 있는 실험 가운을 준비해서 갔고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선임 선생님께서 안 입는 근무복을 주셔서 한 2개월 정도 입었었는데 입사하고 한 3개월 차 때 근무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 가운 꼭 챙겨가시고요, 안에는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검은색 슬랙스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텀블러예요. 긴장되고 힘든데 물이라도 마시면서 긴장을 달래야 하잖아요. 첫 출근날 아니더라도 병원에 텀블러를 꼭 구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첫 출근날에 텀블러를 안 챙겨왔었는데 저희 병리과는 아침 업무 끝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텀블러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종이컵에 마셨거든요. 갈증은 최고조인데 이슬 한 방울만 먹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은 머리끈입니다. 이제 저처럼 묶을 수 있는 정도라면 꼭 묶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입사 초반에는 머리를 칼단발로 잘랐던 적이 있어요. 거지존이 되니까 일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묶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묶고 다녔는데 그때 9년차 선생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지? 아, 머리를 묶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일할 때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묶고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다음은 압박스타킹인데요,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안 챙겨서 후회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입사 초에는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게 많아서 이것까지 챙겨도 착용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챙겼는데 그냥 출근 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가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출근에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출근 시간인데요, 최소 10분 전에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첫 출근만큼은 30분 전에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만약에 첫 출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가 있다면 그때 보통 선생님들은 출근은 언제 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두 시간 전에 가 계신다면 불이 안 켜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첫인사인데요.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돼요. 입사 첫날에 잘 보이고 싶으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첫인사입니다. 이걸 놓치는 신규 선생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인사를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격식을 차린 언어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첫 출근을 했을 때 이미 출근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중간중간 차례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출근하신 선생님들이 많다면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리면 되고요. 중간중간 차례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다들 인사가 습관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내가 신규다 라는 거를 조금 티를 내시면서 크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규 때는 사실 처음 접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저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기도 할 거고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목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작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무조건 크고 밝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근 1주차에는 되도록 모든 선생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를 배울 때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요. 첫 출근을 하면 보통 지켜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업무 흐름을 내가 출근 전에 미리 공부한 전공 지식과 연결시켜보세요.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병리과니까 조직검사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전이니까 이론을 아무리 주입해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뭔지 몰랐던 이론들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 흐름을 보면서 연계시키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업무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적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안 그래도 첫 출근이라 긴장돼 죽겠는데 새로운 업무들이 머리에 들어올까요? 물론 처음에는 적지 말고 그냥 봐라 하시는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꼭 적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지 않고 한 번 배운 업무 까먹는 것보다는 적느라고 업무 속도 느려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글씨가 엉망이어도 최대한 다 받아 적으시고 못 적었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깔끔하게 업무 일지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저는 워드에 따로 정리를 해서 업무 흐름을 익혔고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장에 적어서 선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업무를 익히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에도 항상 적는 습관을 가져서 업무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사 초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질문을 할 타이밍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뭔가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근데 신규 때가 아니면 질문을 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신규 때가 아니면 못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병원 시스템이나 업무에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업무하다가 조금 한가할 때가 있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조금 쉴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신규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실 겁니다. 물론 너무 바빠 보이실 때는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내가 경력직인데 이직을 해서 신규가 되었다 혹시라도 계시다면 고집은 최대한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파트라도 분명 병원마다 업무 방식이 다를 거고 선생님들마다도 업무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보세요. 그 방식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완전히 잡았을 때 그때 내 방식대로 바꿔나가도 충분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퇴근 인사인데요. 출근 인사와 마찬가지로 퇴근 인사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선생님들도 출근 인사와 퇴근 인사가 생활화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만약 업무를 잘 알려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감사 인사 정도 하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선생님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출근 정말 떨리실 텐데 우선 합격 축하드리고요. 첫 출근도 무사히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의 성장의 풀숲이 울창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